봐봐. 어, 선명 오는 거 위로 블록한 풀봉소리가 맞아 안 맞아? 위로 블록한 거야 이거? 아니죠. 아래로 블록이죠. 2, 4, 3면을 지난다? 1, 2, 3면. 얘 2, 3면 지나겠지. 그치? 아니 그러고 변하는 거잖아. 꼭지점 잡고 0콤마 치놈이죠. 0콤마 0이죠. 그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제곱 x축의 대칭이다. 왠지 맞는 것 같은데? 형찬아. 이거 거꾸로 해줘. 그렇지. 모양 같냐 안 같냐? 다르지! 큰일 났지! 모양 다른 거야? 앞에 있는 마이너스만 틱 보고 나서? 어, 다 4번이네. 안 돼요. 찌따찌 사지 마요. 뭐야? 갭이야. 이게 2차의 개수 절대값이 틀리는데 모양이 틀리지. 폭이 틀린다는 얘기인데. 맞냐? 5번 봐봐. 이 그래프 그려. 여기 x, 여기 y, 여기 0. 그럼 어떻게 돼? 막 이런 식으로 돼. 맞지? 네. 형사가 이해가 안 가. x가 0보다 작대야. x가 0보다 작다는 거야. 자, 기본으로 들어갑시다. 좌표 표면의 x축은 좌우를 결정해, 위 아래를 결정해. 좌우를 결정하잖아. 배운 거 써먹자 이거야. 너 y축은 뭘 결정합니까? 위아래를 결정하지. 다시. x가 0, y가 0보다 작대. 밑에야 위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이씨, 에이씨 정말. 근데 y축이라 그랬는데 y값이 0보다 작다 그랬는데 y값이 0보다 작다 그랬잖아. y값이 0보다 작다 그랬잖아. 아까 네가 네 입으로 대답했잖아. y축은 뭘 결정한다고? 위아래로 결정한다며. 그 y가 0보다 작대. 위아 아래야? 아니지. 왼쪽이 오른쪽이야? 대답하면 안 되지. 왜? y값은 위아래를 결정하니까. 자, x축은 어느 쪽을 결정하나? 좌우를 결정하죠. x가 0보다 크대. 뭐 오른쪽에 왼쪽이야? 오른쪽이죠. 위아래야? 없지? 그치? x축이라 그랬잖아. x는 오른쪽 왼쪽을 결정한다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기본으로 들어간 거야. 다시 한번 볼까요? x가 0보다 작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위아래야? 왼쪽이잖아. 그럼 왼쪽은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맞아. 그럼 봐. x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만 보자 이거야. 그럼 뭐만 봐야 돼? 얘만 봐야지. 얘는 뭐야? 얘는 지워야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성찬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너 봐봐 성찬아. 성찬아? 성찬아 봐봐. 이 그래프 봐봐. 오른쪽 끝에만 보면 돼. 우상향 우하야. 우향하죠?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면 돼? 안 돼? 네?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면 돼? 안 돼? 네. 되지? 어이 되죠? 아끼지 마. 이건 쉽게 질문해. 한 몇 번? 5번. 형찬아, 다시.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내가 한번 해볼게. x가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볼게. 그 x값 증가하고 y값 증가. 당연하지. 맞아? 네. 맞아? x가 0보다 크다는 거 왼쪽이 오른쪽이야. 네? x가 0보다 크다는 거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나 봐. 꼭지점 잡혀 마일 콤마 마사단. 알겠어요? 알겠어? 나 봐. X는 P보다 클 때. P보다 클 때, X는 P보다 클 때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고 P보다 작을 때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한대. P값 얼마야? X는 P보다 클 때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고요. X는 P보다 작을 때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한대. P값은? Y. 뭘 얘기해야 돼? 축구. 거꾸로 말해. 거꾸로 얘기해. 나 봐. 거꾸로 얘기해. x가 2보다 클 때는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대. 이거 뭘 얘기한 거니? 줄여서. x가 2... 그래! 추계방정식 얼마라고? 2. x는 2라고 꼭지점 x좌표 2콤마 라고요. 그거 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냐 안 맞냐? 이거 왜 이런 거 외울 거니? 그래프 떠올리라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가? 됐어? 근데 이게 꼭 축방만 줄까? 아니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 왜 축방만 줘요? 선생님들이 축방만 안 주지. 얘 알파, 얘 베타 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x가 알파보다 크대. x가 알파보다 크대. x가 x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x가 알파보다 크다 그랬어? 맞아 안 맞아?
이해간다. 이해갔어? 알파 오른쪽에 왼쪽에 위아래야. 오른쪽이지. 그게 이게. 틀릴 걸 무서워하지 마. 틀리면 씨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뭐지. 욕 먹고. 다시. 다시. X가 알파보다 크대. 오른쪽이지. 위야? 아래야? 아니잖아. X라고 했잖아 내가. X는 기본적인 거잖아. 위아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결정하는 거 큰일 날 뻔했네.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X가 알파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만 얘기하라는 거지. 그럼 니한테 뭘 그래프 보라는 얘기야. 얘만 보라는 얘기잖아. 나머지 누란색, 파란색은 어떻게 눈에서 지워야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알파보다 작대. X가 알파보다 작대. 뭔 말이야? 뭔 말이야? X가 알파보다 적다. 그럼 X축에 오는 알파를, 아니 베타보다 작다. 베타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보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베타 기준으로 왼쪽 보라는 얘기잖아. 엑스가 베타보다 작다. 네. 그 왼쪽 보라는 얘기지? 그럼 어느 그래프 봐야 돼? 1번 봐야 돼? 2번 봐야 돼? 3번 봐야 돼? 이거 봐야지 당연히. 맞냐 안 맞냐? 노란색 그래프 보여요? 네. 이 새끼 Y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Y는 0보다 큰 구간이지? 이제 보이냐? Y보다 0, Y가 0보다 크다 그랬지 내가. Y가 0보다 크다 그랬지? 미안해. 위죠? 파란색 그래프. Y는 0보다 작다지. 노란색은 Y는 0보다 크다. 크다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고등학교 이참수 그래프예요. 각각의 범위를 주고 어떻게? 그 안에서 막 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성찬아, 너 이제 물어보자. 봐. 이 빨간색 그래프의 Y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어딜 기준으로 위로 있냐, 아래로 있냐? 마이너스 1이죠. 네. Y 기준이에요. Y값 기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4. 어디죠? 네. 얘 마이너,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노란색으로 봤잖아. 0 밑으로는 어떻게?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노란색 봤지? Y가 0보다 작다 그러면 파란색 봤지? 얘 강한가 아까? 아, 이게 끊겨버렸네, 이 새끼. 은근슬쩍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빨간색 전체 보라고. 이 빨간색 전체 보라고요. 이 빨간색 전체 그래프. 이 그래프 보라고. 이 그래프는 Y값이 뭐보다 커 작어. 일단 뭐보다 큰 데야 작은 데야. 위에 있으니까 큰 데로 가야지. 뭐보다는 크다로 가야지. 왜 이건 위로 계속 뻗어날 거야. 뭐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뭐보다는 크잖아. 뭐보다는 커. 0이야? 얘보다는 크잖아.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보다 크잖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 Y값의 범위 얘기해. Y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한 번만 더 하자. 혜인아 미안하다. 혜인이도 대답해봐. 얘 이거, 너, 이거, 이거, 이걸 이해 못하면 진짜 난리 나요. 큰일 나 진짜. 이거 똥싸놓을 거 아니야, 집에다가. 봐. 어마무시하게 저기 뭐냐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간단하게 갑시다. 간단하게 갑시다. 알겠어요? X가 2보다 클 때는 Y값 증가할, X값 증가할 때 Y값 어떻게 돼? X가 2보다 클 때. X가 증가할 때 Y값? 함수. X가 2보다 작을 때. 증가할 때 Y값 증가. 그렇지. 그렇게 하겠지. 맞냐, 맞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 그래프는요, 밑으로 쭉 내려가겠지. 뭐 아래에 있어, 뭐 위에 있어. 이 그래프는. 아래. 뭐 아래에 있겠지. 뭐보다 아래에 있냐? 6. 천 안에. 정확하게 얘기해. 6이 아니라. Y축이 6이죠. 너 Y는 6이지. Y는 6이라는 그래프 아래 있잖아요. 이 이차함수가 받는 값 범위에요. Y 범위가 Y는 6. Y값의 범위가 어떻게? Y값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알겠어요? 1년의 과정 생략합시다. 알겠어요? 얘 Y값 범위에요.